맞습니다. 역시 예, 꾸러기 공연단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문화 수준이 엄청 높으신 것 같아. 아 이렇게 네. 정말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한 자리 한 곳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뭐 저희는 품바가 아니라 재밌는 얘기도 잘 못해요. 네. 그냥 재미있는 노래 또 추억의 노래들을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교복 입고 나온 이유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 추억의 노래들을 한번 쭉 들려드리려고 나왔으니까 네. 오늘 향수에 젖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회춘하시는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 집사람이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잘하시고. 너는 몇 학년인데? 난 8학년이야. 어디서 전다. 전팔이 어디 갔냐? 전팔이 5학년. 아, 저희가 네. 광대라는 노래로 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보다 네. 또 버드리 언니가 저희 노래 광대를 더 많이 불러주셔서 네. 오늘은 광대는 빼고 저희 신곡이 나왔습니다. 풍각쟁이라는 곡인데 네. 그 노래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앉아있는 그리고 서있는 예, 이분들이 바로 풍각쟁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슴은 울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하는 초상나도 웃어야 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예, 진정한 풍각쟁이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근데 뭐 저희 공연자만 그러겠어요. 우리 네. 각각 개인들도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또 남을 위해서 잠깐 참아야 될 때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여러분들 놀러 오신 거 맞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즐겁게 오신 것 같은데 한두 분 박수 치시고 정말 즐거워하신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뭔 노래를 해도 뭔 노래를 한대야 이러지 말고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즐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우 역시 최고야. 저희는 어제 스님이 오셨나 봐. 어디요? 스님, 저기. 아 스님, 뭐야 나는. 스님 아니세요? 어디. 맞죠? 예, 동학사 스님이신가? 모르겠어요. 아유, 스님들 이렇게 또 구경하시고. 네, 구경하시다가 막 신나는데 일어나서 춤추고 싶으면 추셔도 되는데 뒤에 사람 때문에 조금 마음이 걸리면 어깨라도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고 예. 기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 곡 더 추억의 노래 중에 커피 한 잔이라는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커피 한 잔 추억 속으로 갈게요. 박수! 박수 드립니다. 오 그대여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가수가요 노래 3곡 이상 부르면은 노동법에 걸려요. 몸이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한 곡 더 해도 괜찮나?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씨 고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그렇구나. 좋은지 몰라요. 예. 원래 예쁜 사람 눈에는 예쁜 사람만 보이고 아, 예뻐. 미운 사람 눈에는 미운 사람들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예쁘죠? 이거 봐, 싹 다 예쁜 사람만 왔잖아, 오늘. 왜 그래? 아유, 사이좋게 진행됐으면서. 안녕하세요. 아, 버드리님 팬클 예. 우리는 언제 저런 거 생겨? 여보? 그러게. 예. 우리도 좀 저런 거 생겼으면 좋을 건데. 우리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와, 똑똑하네. 뭐라고요? 와 영어도 잘하시네. 이게 영어라서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언니들은 미스터 미스터야. 그러면 난 남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자는 뭐라고? 그렇지. 남자는 뭐라고? 크다. 오늘 전부 다 IQ가 140 이상인 사람들만 왔네. 아유 그럼요. 예. 아, 너무 똑똑하셔. 뭐, 자 그러면은요 네. 뜨거운 밤 뜨거운 화요일 밤 확사지를 노래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올드 팝송 예, 요거 조금 묶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막과 함께 갑니다. 박수! One way ticket, one way ticket, one way ticket.
있어. 다 같이 손바닥 위로 박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희가 너무 떠들면은 JTBC에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서. 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네. 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어?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나한테 안 줘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어머, 웬일이래. 너무 뒤지는 거 아니냐? 어머, 언니, 내가 먹던 건데 괜찮겠어? 아이고, 감사. 어휴, 언니,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이래. 드실래요? 돈 벌었네. 얘가 먹던 건데 드시려면 드시고. 내가 침이 네. 좀 독하긴 하지. 고맙습니다. 놈들이 그러는데 앵콜 이런 거 몰라요? 한번 외쳐봐요 오빠. 뭔 노래 듣고 싶어요? 크, 센스 있잖아. 광대? 네. 내가 심어놓은 남자는 아니에요 절대로. 뭐라고요? 아, 또 저런 오빠가 있어서 한 곡 더 해야 되겠네.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탈로 난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광대, 우리 각설이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광대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방송 출연도 없이 예. 광대라는 노래가 정말 유명해지기까지는 우리 버들이 언니 그리고 우리 꾸러기 팀에서 많이 밀어줘서 광대가 네. 많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예, 광대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버들양이 또 춘삼이랑 저희 또 콘서트가 예, 1월 달에 있었는데 네. 그때 와가지고 돈 한 푼 안 받고 또 해줬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집 팔 뻔했는데 버들이 언니가 공짜로 해주는 바람에 아직도 월세 그대로 살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예. 자, 광대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자라도
나한테는 몸짓으로 제가 큰 절 올릴 테니까 미스미스터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하세요. 예. 야, 뭔 큰 절? 에이, 인사성이 너무 빨라서 완전 따뜻하다야. 좋다. 고맙습니다. 어머, 교련 오빠 왔어. 우리 빨리 찌그러져야 돼.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임마, 니네 몇 학년이야? 2학년 3학년이지. 미안해요, 내가 1학년. 저 미스터입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중3이 아니에요.